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글로벌 시대답게 각 분야에서 지구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찰 음식 등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국제포교에 대한 서원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신 스님이 계십니다. 자오 스님이십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스님, 어린이 포교에는 한국 불교의 미래에 달려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사실 어린이 법회 운영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영어 어린이 법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비로자나 그 국제선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담마스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도 또 참가할 수 있는지요? 네. 물론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부터 참가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어로 불교를 이제 가르치는 게 원래 목적인데, 근데 뭐 다섯 살부터는 영어 단어를 모르니까, 다섯 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단계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다섯 살 같은 경우는, ABC부터 해가지고, phonics를 가르치고, 네. 한 아홉 살까지는 이제 단어 위주로 가르치고,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공부하기 전에 뭐 참선을 한다거나, 네. 또 이렇게 그 어린이 뭐 집회가 3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같이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열 살부터는 이제 불교를 영어로 이렇게 배우는 이제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해보니까, 그 아이들 영어 수준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똑같이 하면은 아이들이 영어 수준이 안 맞으면 못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 6단계로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영어 수준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제 영어를 이제 불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 늘 얘기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어린애들은 양육하는에 따라서 네. 정말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타종교에서는 이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불교에서는 안 할까 하는데 스님, 자오 스님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데요. 근데 이게 담마스쿨에서 영어를 배우고 불교도 배우는 그 일거양득은 있지만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할 텐데 근데 호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호응은 참 좋아요. 네. 첫째, 이제 아이들이 절에 와서 저희는 이제 또 선원이기 때문에 그 참선을 꼭 시키거든요. 다섯 살 아이들부터 네. 다 참선을 시키고 하다 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산만했고 막 정신없던 아이들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아이들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예절도 배우고 네. 또 아울러 이제 영어가 조금씩 느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저희가 좀 재밌게 게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 네. 흥미도 많이 갖고 네. 이제 지금 한 5년 정도 된 애들은 뭐 영어를 외국인들하고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막 이렇게 네. 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또 원력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보람도 클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어려움 뭔가 그 보람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그 굉장히 보람을 느낄 때가 네. 언제냐면 아이들이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거를 생각할 때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한 번은 저희 그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절에 왔는데 저희 그때 법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법당에서 이제 49제 지는 분이 네. 있었어요. 그 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반이었는데, 네. 그 아이들이 보면서, 저 사람 죽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오면서 거기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거예요. 네, 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참선을 하는 시간에 항상 주제를 주는데, 네. 참선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들도 죽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시간을 네. 가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5분 참선하거든요. 네. 5분 참선을 아주 정말 심각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해요. 네. 근데 딱 하고 나서 한 아이가, 5살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네. 스님, 저는 죽으면 그 부처님 뱃속으로 들어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우리
법당과 부처님 이렇게 불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상 부처님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래서 그랬더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태어나면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부처님 안에서 부처님이 나오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네. 말이, 아,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가져와라, 뭐 게임기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는 아, 그걸 할 거라고 네. 그런 정말,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5살 아이가 영어를 배운다는 건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도 고요히 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서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면 곧바로 아기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좀 굉장히 보람을 또 느꼈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번은 저희가 영어 캠프를 항상 하는데, 이제 평상시 때 이렇게 토요일 와서 뭐한 시간 정도 공부해서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막 캠프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작년에는 법주사에서 했고, 이번에는 또 마곡사에서 그 8월 19일부터 3박 4일 진행이 돼요. 근데 작년에 어떤 아이가, 걔는 8살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이야기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놀랍냐 하니까, 그 아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태권도 걔가 좀 똑똑하고 좀 명석해요. 잘생기고. 그랬더니 거기 태권도 학원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절에, 아니, 교회 다니는 이제 분이시대요. 전도사님인가, 뭐, 집사님인가,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걔를 보더니 이러더래. 이름 병주인데, 야, 병주야, 너처럼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은 교회를 다녀야 돼. 네, 그러면서, 아,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이 준다고, 교회 오라고, 막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그걸 한창 듣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요, 제가 몸은 교회 갈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벌써 불교에 등록이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뻐라. 좋지요? 이렇게 하더래요. 세상에, 불교는 이렇게 지혜를 준다니까요. 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와서 그러신 거야. 근데 병주야, 너 마음이 어떻게 불교에 등록이 되지? 이제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엄마네, 지난번에 그 영어 단막 캠프 가서 무슨 증 받았잖아. 그러더래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 저희 캠프 끝날 때마다 항상 꼭 수계식을 해요. 수계를 예, 네, 받았구나. 수계를 하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아, 자, 내가 수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엄마야, 거예요. 엄마야, 이뻐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냥 수계를 받는 것도 그냥 뭐, 그냥 받으니까 받나 보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예, 네, 그 아이들 생각이 정말 더, 깊다. 네네. 울음보다 예, 네, 폭포 낫죠. 좀 걔네들은, 의리가 있죠? 네네. 생각이 맑으니까 딱그 생각만 하잖아요. 예. 네. 우리들은 그냥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받을 때 그때뿐이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어린애서부터 예. 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영어 캠프, 영어 단말 캠프하는 게 어려워요. 네네. 뭐 아이들 막 80명씩 데리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녹초가 되는데, 할 때는 힘들어서 또 하겠나 하다가도 또 그런 얘기 그렇죠. 들으면, 네네. 아유, 그래 또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또 들어요. 정말 이런 어린이를 위한 거는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기 부처님 자식이잖아요. 다 지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네. 사실 내 배만 빌렸을 뿐이지. 뭐 남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하나를 보는 게 우리 불교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애들은 좀 어떻게 키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방학이 오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오면 아무래도 방학 때 이제 산사를 많이 요새는 또 많이 찾더라고요. 템포스트에 이런 것 때문에 잘 찾는데 영어 그 단막 캠프를 해오셨을 때 그럼 올해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올해는 저희가 그 마곡사에서 네. 8월 19일부터 2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들 연령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벽 4시 반에 아이들 일어나서 네. 뭐 예불 하고 108배 하고 또 이제 그 명상, 네. 새벽 명상 하고 그다음에 아침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7시 반부터 이제 영어 프로그램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네. 그 프로그램도 내용도 이제 다 불교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게임식으로 해서, 네. 이번에 주제는 feeling,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 들여다보기.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 이제 그 마스크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막 만들어서 그냥 연극을 만들어요.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감정도 표현도 해보고 네. 내 얼굴이 그 화날 때 얼굴과 또 웃을 때 얼굴이 어떻게 다른가 네. 이런 것을 친구를 비교하면서 서로. 알게 되고 네. 또 이제 뭐 그 Save a Hungry Ghost 뭐 이런 네. 프로그램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아기 있죠. 아기를 네. 구출하라. 뭐 네. 특명 아기를 구출하라 해서 네. 이제 그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음식의 소중함, 네. 음식을 함부로 막 버리면은 나중에 저기 아기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정서적인 함량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기를 구출할 수 있는지. 네. 그거는 네. 물론 좋은 행동을 이제 하게 하거든요. 하게. 네. 그 미션을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랑 영어랑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되게 네. 그렇게 준비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잠깐 이게 여름 썸머 캠프지만은 잠깐이 자기 습관을 만든 거거든요. 네. 잠깐이 네. 찰나가 네. 우린 찰나를 찰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그걸 아시면은 또 집에서 내가 교육하는 거 이상하게 자식은요 내가 잘 안 돼요. 맞아. 부모님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한테 자연히 맡기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부모님들은 사랑만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만. 그리고 요새는 또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요럴 맞아요. 기회 때 이렇게 자제분들을 보내놓으면은 네. 정말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게 되고 네. 가서 정말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어 보패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영어로 불교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스리랑카에서 네. 공부할 때 네. 물론 제가 국제포교사를 하고 나서 이제 스리랑카로 가게 된 것은 아, 영어로 불교를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네. 불교적인 개념을 영어로 네. 잘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네. 했어요. 영어로 네. 하는 네. 그거 영어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 항상 불교 그 스리랑카의 그 불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거기는 뭐 80%가 네. 이제 이상이 불자잖아요. 네. 그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80%를 유지하고 있을까? 우리 한국 불교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뭐 그 신라 뭐 고려 이렇게 얼마나 맞죠. 그 정말 네. 그 불교가 찬란하다가 조선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24%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그게 퀘션 마크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불자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연구를 제가 동시에 했는데 네. 그 힘이 보니까 담마스쿨에 있더라고요. 네, 아 담마스쿨. 네. 네.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일요일마다 절에 가요. 하얀 네. 옷을 입고 가는데 아, 절에 가서 4시간 동안 불교를 공부해요. 어머나 이뻐라. 그게 의무예요. 네. 불자 집안은. 네. 그러니까 한 6학년까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년을 아이들이 6년 이상이죠. 뭐 알파벳부터 그 절에서 배우니까 네. 그렇게 6년 이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4시간을 네. 불교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빨리어를 막 외우고 경전을 막 외우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어떤 불교적인 사상이 그냥 몸에 잘 배있고 네. 그래서 아 이게 힘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자기가 불자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저더러 뭐 그 나라의 성지 가봤냐고 막 안 네. 가봤다는 막 한탄하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가 아 스님 어떻게 그렇게 안 가볼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 그 스님이 어떤 좀 뜨시는 스님이 인터내셔널 담마스쿨을 열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더러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있으면서 이제 일요일마다 가서 네. 그 이제 4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해줘. 불교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한국의 정말 불자 아이들도 정말 어려서부터 좀 이런 좀 교육을 받아서 좀 더 내가 불자임에 대해서 근저와 자부심을 가지고 네. 또 이 삶을 정말 불자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네. 그
어린이 담화스쿨부터 이제 시작을 아, 하게 하게 됐습니다. 되셨군요. 근데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도요, 그 영어 불교하고 친숙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등 국제 불교에서 실행 활동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 인연으로 출가를 하시게 됐나요, 아, 그렇죠. 그럼? 그게 꼭 인연이 생겨요. 네. 출가 동기가 참 재밌어요. 네, 우리가 그렇네요. 듣고 어떻게 하면 또 싶네요. 스님들이 스님 될까? 네네네. 나도 궁금하신 분들, 궁금해요. 예, 네.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출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가게 된게그 영어로 불교를 공부한다 해서 가게 됐어요. 네. 제가. 근데 거기 이제 스님들께서 저더러 이렇게 출가를 권하셨어요. 그 당시 출가 뜻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왜 나더러 출가를 허락할까? 네. 뭐 스님이 머리 깎고 이렇게 회색 옷만 입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야. 네. 근데 스님께서 전 출가를 안 한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할 거냐? 그리고 결혼을 해야죠. 제가 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결혼은 바보나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새로운 말이잖아요. 네. 왜 바보나 하죠? 그랬더니 여자의 삶을 생각해 봐라. 결혼을 해서 내 가정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웅다웅 사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 너가 스님이 된다면 정말 너 수행도 할수 있고 더 많은 더 남을 예, 구제하는, 큰 가족을 이루고 살수 있다 진짜네. 하시면서 야, 니는 바보가 아닌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하냐? 그런 말씀을 세상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의 충격을 좀 그때는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예. 당연히 우리는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네. 과연 저 사람들이 행복한가? 행복할까?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그 전에는 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막 좋다고 막 죽고무살죠. 난리 났죠. 예. 나도 난리 났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무상하다는 거를 예. 이게 불교에서부터 알지, 다른 종교에서는 못 느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셨는데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까이 보게 돼서 아니 이게 뭐냐?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 스님의 생각 말씀하신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특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 삶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항상 뭐 반에서 뭐 1등, 전교에서 뭐 1등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실수를 하기 싫었어요.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실수를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 길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해인사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것도 스님들께서 막 저더러 막 가라고 강제로 막 거의 밀다시피 하셔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면 네, 주변에서 맞아요. 그렇게 스님이 될수 있게 인연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근데 해인사에서 그 수련회를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수련회 아침 공양을 하고 이렇게 도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저쪽 위에 그 뜰팍에 원택 스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그 스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께서 저쪽 뜰팍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공양하고 스님을 딱 뵀으니까 멀리서 뵀으니까 인사한 이제 합장 인사를 이렇게 딱 드렸죠. 드렸는데 스님 딱 인사를 딱 하고 딱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스님 아직도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저는 뭐 진짜 아주 그 젊은 그냥 학생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 스님은 그러니까 종단에서 그래도 좀 굉장히 이름도 있으시고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근데 그 스님이 하찮은 저한테 봐서 저를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아름다운 합장이 나올 수 있는 저런 삶이라면 한번 살아봐도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심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받드는 마음이 크시니까, 그죠?
그렇겠죠. 사랑, 네, 봤던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를 소중히 생각하셨기 네, 때문에 네. 아마도 이렇게 그럼요. 합장을 이렇게 착하게 네. 하셨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 내가 출가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날에 또 아 그래도 그냥 마을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는데 스님들께서는 제가 이제 스님 안 한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무슨 네 그래가지고 무슨 스님이 되겠냐, 네 복이 없어 스님 못 될 거야 막 이렇게 네. 막 저를 이렇게 화나게도 막 하시고 뭐 그랬던 얘기들 막 아, 그래 스님이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내가 맨날 스님 될까 말까 하다가는 10년 후에 아무것도 안 돼 있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멈추고 이제 그 산 속에 들어갔어요. 산에 있는 절에. 또 그것도 물론 스님들께서 다 추천해 주셔서 어느 절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가가지고 한 일주일 기도를 이제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번에 기도를 해서 어떤 결과가 느낌. 나면 뒤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이 마을에 살든지 아니면 스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길은 가겠다. 더 이상 이렇게 저기 망설이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들어가서 매일 뭐 이첨대를 하면서 지장경 독송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아, 부처님 정말 제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한 3일 돼서 어느 그 지장경이 있는데 그 지장경 구절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지장보살님께서 그 고통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딱 보면서 아, 저 사람들 고통이 내가 고통을 다 대신할 수 있다면 그런 소원을 이렇게 딱 세우시면서 나는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구제되기 전까지 난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네, 네. 그 소원을 딱 세우시는 그 부분에서 확 눈물이 막 핵심, 나면서 막 펑펑펑 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서원을 세우는 삶이라면 정말 갈만하다.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네. 그런 어떤 굳은 결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네. 사실 출가할 때 이제 반대가 많았거든요. 부모님 기대하는 게 못하죠. 네, 기대하시는 게 네, 많으니까. 네. 그래서 누가 지금 나를 칼을 여기다 딱 대고 죽을래 스님 될래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굳은 결심이 탁 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죠. 진짜 근데 그게 사실 자기를 찾는 건 꼭 산에 가셔서 대개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가 가까운지 자기를 찾으려면 을의 산에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분들도 가잖아요. 자기를 네. 찾으려고. 근데 스님은 거기서 딱 이제 생기셨네요. 마음이. 이제는 아, 나는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근데 네. 그중에서도 네. 국제 포교에 대한 서원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국제포교에서는 제가 물론 제가 출가 동기가 좀 외국인 스님들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아무래도. 별로 그 국제포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그렇게 뭐 확고하진 않았어요. 근데 출가를 해서 강원을 나오고 승가대학을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선방을 한 2년 다니고 나서 아 내가 정말 부처님 전에 어떻게 내 삶을 회향해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동학사 승가대학 나왔는데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와서 이제 중강 그 스님들 가르치는 걸 좀 네. 해달라고 네. 그 건의가 있으셨고 또 마음속으로는 계속 선방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아, 내 국제포교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길을 이제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고민을 했는데. 저희 이제 스님께서 한번 인도 성지순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가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해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서 중국을 거쳐서 티벳을 거쳐서 이렇게 네팔, 인도를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제 부처님 전에 제가 정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발언을 계속 하면서 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기원정사. 네. 기원정사를 참배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그 스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자, 저녁 때 해가 막 질 무렵에 같이 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의미로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서로 네, 하는 각자의 가운데, 마음에 예. 따라서, 네. 하는데 그 스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 다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국 스님들 가르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지만 스님은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불교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진짜네요. 말씀을 네네. 탁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 보살은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어려워하는 일을 하는 게 정말 보살이지. 이런 생각이 이제 경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네. 제 속임이 이렇게 확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바라나시를 이렇게 가는 중에, 버스를 타게 됐는데, 어떤 인도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인도 스님이 이제 이렇게 잠깐 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스님 저한테 이러는 거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한국에도 불교가 있냐고. 예. 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우리는 한국 불교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막 그렇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한국에 불교가 있다는 걸 인도 스님이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때 굳히게 됐죠. 아, 나는 앞으로 정말 한국 세계. 불교를 이렇게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나의 이그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확고한 결심을 이제 그때 하게 됐죠. 아, 그래서 스님께서 인도네시아 그 해인사 포기원의 주주로 계셨 때그 엑스포, 문화 엑스포로 여셨고요. 네. 그래서 스위스에서도 한국 불교 문화 엑스포로 여셨는데, 현지에서의 그런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말고 그쪽에서 반응은요? 그러니까 제가 200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불교의 문화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그것을 통해서 현지인 포교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저희 절이 어느 정도 불자들 포교가 된것 같아서 이제는 현지인 포교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또 한국의 대장금, 대장금 네. 막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막 그때 막 들어와서 한국 그막 이렇게 한국에 음식에 대한 대해서, 인식도 많이 하고 막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 문화 한국 문화 불교 문화를 소개하는 거를 하면서 하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절로 좀 이렇게 관심 오겠다, 갖고 네. 오고 또 무슬림 나라잖아요. 많잖아,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서 했는데요. 특히 뭐 한국 음식 또 한복 이런 거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고 또 연등 만들기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 때는 뭐 사군자, 서해 사군자, 한국 전통놀이, 뭐 음식, 한복 이렇게 다양하게 했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한복도 막 사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호응 굉장히 좋았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국제 포교한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불교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물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근기에 맞게 이렇게 잘 설법하신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님분들이 다 하시지만은, 이 국제 포교하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국내에서 국제 포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하는 국제 포교의 중요성,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또 현지 포교를 좀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포교를 할때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아직 안 준비가 됐죠?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포교하는 방식이 우리 한국 불교 지금 조계종에서 원하는 것과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저 사람들한테 먹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포교를 접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아, 한국에서 정말 이 국제 포교에 대한 것을 좀더 이렇게 우리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외국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한국 불교를 한번 포교를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어떤 네네. 식으로 했을 때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네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절에서는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 참선 지도를 하면서 같이 부처님 교리와 한국적인 수행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잘 사람들이 따라오고 저희 절에 좀 수행 좀 하다 보면 다 스스로가 불자라고 막 하고 수계를 받기를 원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해외 포교 하면은 사람들이 아, 해외 나가서 포교하는 거. 국제 포교하면 보통 해외 나가서 포교하는 걸 생각하는데 국제 포교를 국내에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다시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포교가 또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만은 실패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실패하는 원인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해외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사실 우리 불교는 종단에서 그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 스님들이 그걸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많은 해외 사찰들이 지금 그다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 월세를 내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거 하기 굉장히 바쁘셔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 그게 첫째 또 이유가 되고 또 둘째를 보면은 스님들이 해외 포교를 나가셨을 때 너무 준비 없이 나가신다는 거죠. 예. 네. 첫째, 어학이 너무 안 되시는 경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어학을 미리 해 가셔야 되고 둘째,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그 나라의 종교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절을 지어도 되는 땅이 있고 지면 안 되는 땅이 있는데 지면 안 되는 데다가 절을 지으신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주는가라는 거 종교법에 대한 좀 이해가 또 너무 없으시고 또 하나는 그 현지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만 이렇게 포교를 한다고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과 또그 외국에 있는 한국인 불자들의 정서 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외국에 이렇게 살다가 왔지만은 외국에는 이제 한국 사찰들의 신도들을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잖아요. 한국 동포분들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 법문만 하는 거가 되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만 만나면 한국 법문만 하는데. 근데 사실 또 이렇더라고요. 제가 불교를 좀 쉽게 우리한테 이렇게 타 종교 같이 딱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딱 이렇게 뭐 잠언 시편에서 딱 보고서는 이제 어쨌든 뭐 역사 스토리지만 거기도 보면은요. 역사 스토리지만은 잠언 시편에서 그거 같이 우리 같이 우리도 많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그걸 하나를 엮어서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저도 불자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쉬운 거 하여튼 저는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만 생각하냐면은 지은 대로 갖는다, 받는다. 저는 이제 그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불교는 나는 그거라고 생각한다.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항상 연습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요.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을 하는 거는 너도 모르게 네 몸에서 자꾸만 습득이 되는데 우리 부처님은 매일 그걸 가르쳐 주신 거를 너희들만 제대로만 하면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딸한테 제대로만 하면 편안하게 살수 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그 사찰에서는 한국 사람들 한국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스님분들이요. 우리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 제가 해외인들 분들 포교를 해보면은 참 외로워요. 마음이 굉장히 좀 외롭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으로는 일단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외로움과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거기에 좀그 예를 들면 뭐 매일 108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경전을 하나를 선정해 주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네, 맨날 맞아요. 백발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바뀌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백발배라는 게 사실 내 속에 있는 내 불성을 깨우게 하는 깨우기야, 그런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쉽게 그 불성, 우리 부처가 되는 그 마음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불교를 만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국제 포교 현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한국 불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예, 저도 항상 한국 불교의 장점이 뭘까? 생각하세요? 항상 이렇게 궁금하게 막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과연 다른 불교를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외국인 스님들을 만나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출가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불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다른 나라 불교 수행들 좀 해보시고 그래도 한국 불교 좋다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 불교는 다양한 수행 체계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백발별 수행, 아니면 사경 수행, 또 염불 수행, 아니면 경전을 우리 낭독하는 수행, 그다음에 바라밀 수행이 또 있죠. 평상시 때 우리가 보시행을 한다거나 뭐 직행을 한다, 인욕행을 하는 거 이렇게 또 참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이 아주 다양해서 어떤 우리가 상황과 아니면 근기에 따라서 그걸 선택해서 그냥 할 수가 쉽게 있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참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우리 그 명상법, 특히 우리나라의 가나선이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도입만 잘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명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강점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국제 포교는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스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서 잘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정말 크게 우리 불교를 위해서 연꽃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제가 뭐 큰일을 하겠다, 잘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우리 왜 스님들이랑 우리 불자들은 너무 겸손해요. 항상 다만 뭐든지 그냥 이렇게 그러신데 크게 되셔야 돼요. 크게 돼야 우리가 그다음에는 이제 겸손하게 크게 된 다음에는 겸손하게. 근데 그러니까 다만 일단 크게 제가 할 되셔야 수 돼요. 있는 일이 이거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갈 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그 영어 불교 센터 전문 그 불교를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불교 센터가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저희 선원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너무 상황이 좀 열악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담마 스쿨 애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저희 선원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레벨별로 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 영어 불교 센터를 꼭 세워야 되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한국 불교를 제대로 소개하고 또 참선 수행도 하게 하고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또 영어로 불교도 공부도 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또그 법당에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특히 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출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한국 불교를 어떻게 그 국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이런 시도들을 이렇게 꾸준히 할수 있는 그 영어 불교 센터가 지금 이 시점에 참꼭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갈 겁니다. 네, 자오스님의 그 서원은요,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불교가 세계화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꼭 성취되리라고 믿고요. 스님께서는 올해 20년이 되셨네요. 네. 출가하신 지가요. 그동안의 수행으로 스님께서 얻으신 그 깨달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년 동안의 뭐, 그그 깨달음. 깨달음에는 또 종류가 있죠. 그렇죠. 큰 깨달음이 작은 깨달음이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 작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출가할 때는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제가 또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아,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말 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하심하고 정말 그 부처님 따라가려면 정말 멀었다. 그런 생각을
그 깨달음 하나 알게 됐고요. 또 아울러 그 연기, 그러니까 나라는 연기보다. 존재가 진짜 이렇게 나라는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가족도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가족들이 그만큼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가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옆에서 그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옛날에는 그냥 뭐 아픈 거 했지만, 무심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아픈 사람 보면 제 가슴이 같이 아프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정말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첫째는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바로 쓰게. 아끼고, 예, 사랑하면서 힘들 때 같이 힘듦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나갈 때 바로 내 삶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의 수행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내가 좀 얻었다, 내가 좀 바뀌었다 생각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그 정도 그렇게 깊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 업과 내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과 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이게 그 연기법이 굉장히 소중하고 앞으로도 정말 그 연기법에 맞춰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때 언젠가 저도 부처님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아이고, 정도로 깨달았다는 아닙니다. 건요. 정말, 정말 크게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말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서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요.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대승의 길을 걷는 보살도라면은 서원 하나씩은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서원을 세우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서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아닐까요? 처음부터 큰 서원을 세우기보다는 작은 발언으로 서원을 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의 서원이 깊어지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